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태비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세상에서 이보다 더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공항 지상직원, 회사별, 급여, 복지, 업무 환경,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그 기업의 솔직한 장단점을 전격 해부해서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스위스포트 코리아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는 짬바 그래도 조금 있는 우리 로이쌤을 모시고 함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공항 지상 직원, 사실 회사가 너무 다양하고 회사마다, 공항마다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히 알려준다면 지상직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회사를 알고 지원하게 되면 그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게 아무래도 조금 높지 않을까 해서 장기 근속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말 감사한 말씀 먼저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과 또 저희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제가 수소문을 했습니다. 이 공항 지상직원 근무하고 있는 전 현직 분들인 제게 좀 도움을 달라. 제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의 이런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살아있고 생생한 그 회사별 업무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좀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뭐 하나하나 바로 낱낱이 파헤쳐 보죠. 우선 여러분들이 좀 이제 회사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온스텝, 자회사, 계열사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간략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크게 공항 지상 직원의 회사는 두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온스텝이 있고요. 그리고 조업사가 있습니다. 온스텝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보면 되고 조업사 안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온스텝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온스텝이라고 하면 이제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사 소속의 지상 직원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공항에 갔을 때 카운터에 앉아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아닌 그냥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를 하시고 그런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회사마다 뭐 여객 서비스, 그리고 여객 운송, 그리고 영업 지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제 온스텝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본사 소속입니다. 하지만 이제 외항사 같은 경우에는 GSA라고 하죠. Ground Sales Agency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좀 간략하게 추가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외항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항공사처럼 항공사 소속의 직원으로 계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일즈 총판 대리점이라는 그런 형태로 이제 고용이 돼서 그 회사 소속으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업사 같은 경우에는 또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선 자회사, 이제 특정 항공사에서 직접 이제 설립한 회사고요. 계열사는 그룹 내에 있는 회사, 그리고 아예 이제 공항 지상 업무, 조업 업무를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회사,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마지막 형태가 있다면 아예 그냥 외부 인력 업체에서 이제 인력을 투입시키는 조업 활동 회사까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금 특별한 형태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아웃소싱 인력 업체, 아예 이제 외부의 인력을 투입시키는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자스, 제주 에어 서비스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일단 자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 이렇게 총 두 분의 전 현직자분으로부터 저희가 이제 정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제주공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급여는 200만원 정도고요. 연장, 야근수당, 직책수당, 그리고 어학수당에 따라서 이제 급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탑승 수속, 카운터 업무와 게이트 팀으로 나뉘어 고정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건 사실 공항의 사정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정이 된다고 해서 평생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 했다가 다른 업무로 나중에 순환되고 바뀔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로드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자스에서 담당하지만 램프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램프 직원이 따로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는 이제 자스는 제주항공 이제 애경 그룹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리프레시 포인트, 이제 복지 포인트가 이제 제공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제주항공 항공권 티켓을 또 복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또한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빠르면 3년 차에 주임으로 진급이 가능하고요. 실제 이제 진급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장점은 업무가 체계적이다라는 거고요. 단점으로 한다면 이제 비행편이 너무 많아서 체력적 부담이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건 근데 제주국제공항이 워낙 바쁘기로 유명한 공항입니다. 일의 상황도 많고 자연재해도 많아서 아마 이런 부분이 이제 공항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뭐 신입에게 필요한 역량은 체력과 꼼꼼함, 적응력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고, 어학 성적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뭐 제주국제공항이기 때문에 뭐 외국어가 중요하지만 인천국제공항만큼 엄청난 뭐 이렇게는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제2외국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우대된다고 하고요. 실제 제주에는 뭐 서양 분들도 많이 오시긴 하겠지만 이제 중국, 일본, 동북아시아 쪽으로 굉장히 많이 옵니다. 동남아 분들까지요. 그리고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롭게 연차 사용도 가능하고 고정 스케줄, 직원 간 스왑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이제 지점의 어떤 상황에 따라 혹은 또 이제 윗선의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인천국제공항 한번 보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셨던 분의 말로는 급여가 꽤나 높습니다. 일단 제주 자스의 기본급 자체가 높은 편인데 200만원 정도 되고, 그 외 시간 외 수당, 연장 야간, 그리고 어학 수당에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가 26만원이 더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 부분에서는 카운터나 게이트의 고정 업무를 하지 않고 병행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 일을 하고 내일은 저 일을 하고 모레는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복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데 이분께서는 제주항공 모두라 네일아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 특히 여기에 장점이라고 하면 급여가 높은 거, 그리고 어피어런스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 헤어 부분에 있어서 규정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어학 성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제선 노선이 많다 보니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 우대 사항이 많고 토익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공항 지상 직원의 어떤 최종 합격 혹은 서류 커트라인 이제 토익 성적이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동안 이제 뭐 성적 향상을 할 수 있었던 기간이고, 이제 외국인 고객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건 사실 뭐 자스타스 자회사라서 뿐만 아니라 다른 공항 지상 직원을 뽑는 회사에서도 사실은 원하는 것이 니즈가 동일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자스와 이제 거의 뭐 비슷하죠. 타스 티웨이 에어 서비스입니다. 자, 티웨이 에어 서비스는 일단 티웨이 항공의 자회사이고요. 저희가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시는 분으로부터 이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거의 다 비슷해요. 이제 업무적으로도 특정 업무 고정으로 하진 않고요. 이제 순환 근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로드 컨트롤의 경우는 전담 직원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램프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 직원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본사 직원이라는 거죠. 복지 같은 경우에는 뭐 항공권 교통비, 그리고 또 필요시에는 호텔 제공하는 거, 진급도 뭐 자스랑 비슷한 것 같고요. 장점은 또래 동료가 많다라는 것이 특징인 것 같네요. 그리고 단점은 불규칙한 스케줄, 그리고 신입에게 필요한 역량은 외국어 관련 업종 경험 뭐 동일한 것 같고요. 어학 성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도 놀랐는데 보통 2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일본어 중국어는 우대가 되고요. 왜냐면 이제 티웨이 항공 자체가 제주 항공도 그렇고요, 동북아시아의 노선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언어를 필요로 하는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외국인 승객들이 많이 늘어서 영어를 많이 보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제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오전, 오후, 올데이는 뭔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올데이라는 그런 근무가 없었는데 이제 국내 항공사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거의 뭐 12시간 이상 한 번에 근무하는 약간 그런 스케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항상 올데이인데. 여기는 항상 올데이입니다. 그리고 RQ나 연차 사용은 그렇게 자유롭진 않다고 합니다. 조금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러분들 좀 흘려 들어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뭐 규정이 바뀔 수도 있고 매뉴얼이 바뀔 수도 있고 선배님들이 뭐 바뀌면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일단 스테이, 중립 스테이.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회사는요. 바스. 오케이, 죄송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회사는 에어부산의 자회사 바스입니다. 바스 같은 경우에는 김해 국제공항에 본사를 두고 있고 급여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200만원 정도. 하지만 수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해 공항 같은 경우에는 탑승 수속과 출도차, 카운터, 게이트 팀으로 나뉘어 고정 근무를 하게 되고 이것 또한 순환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에는 이제 직원 항공권이 나오고 있고요.
아,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진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이런 영향을 받아서 진급이 많이 누락되어 있는 상태고, 회사 문화나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을 때는 조금 보수적이다, 시니어리티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업산 되게 많이 탑승했는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처음부터 근무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니어리티라는 게 좀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어쩌면은 이제 이걸 써주신 분이 경력 자체가 많지 않고 좀 막내 기수라서, 막내 급이라서 아마 이런 부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뭐 에어부산만, 특히 뭐 바스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뭐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뭐 멘토 멘티가 있어서 업무 배우기가 좋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 보니까 약간 좀 빡빡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당황스. 그리고 이제 어학 성적은 다양하고 토익 6에서 800점 되고 생각보다 높은 점수가 없는데, 이게 김해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김해에서 뭐 저 멀리 막 엄청 서양권으로 가는, 유럽권으로 가는 항공편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특히 에어부산은 그런 노선이 아예 없으니까. 그리고 스케줄 연차 사용 어렵고요, 고정 스케줄 변경 거의 불가능.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김해 공항에서는 이제 바스가 한다, 하지만 이제 인천에서는 또 다른 회사, 또 김포에서는 또 다른 회사가 이렇게 조업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엔 저희가 AQ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Q는 이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이고요. 김해 국제공항 국제선에서 근무하셨던 분의 말에 따르면 아시아나뿐만 아니라 많은 외항사들도 함께 핸들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에어 차이나, 타이 항공, 비엣젯, 홍콩 익스프레스 같은 그 외에도 많은 항공사들이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급여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본인이 맡은 직무의 범위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신 분께서는 이제 출도착과 탑승수속 모두 담당하셨는데 최대 240만원 정도까지 받아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출도착과 또 출도착 플러스 탑승수속까지 하면 뭐가 더 힘든 건가요? 아니 별 차이가 없나요, 실질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올라운더, 본인의 능력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진급에서도 유리하고 전반적으로 이런 지상 업무의 흐름을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뭐 탑승 수속까지 하는 걸로 도전해 보시길. 자, 업무 같은 경우에는 탑승 수속, 이제 카운터와 게이트 고정 업무고요. 앞에서 설명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복지는 국내선 항공권 10만원치 지급이 되고, 명절 아시아나 복지 포인트 10만원, 상여금이 연 2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진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로이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올라운더 포지션일 경우에는 진급에 유리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 분위기는 이제 코로나 전 신규 채용이 많았고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됐었고 성장하는 분위기, 코로나 후 국제선이 막히고 대한항공 인수권으로 분위기가 현재는 조금 어려운 편이다 라고 하네요. 장점은요, 타 계열사 조업사에 비해서 급여가 높은 편이다 라고 하고요, 계열사 복지 포인트 사용 가능하고 여러 외항사를 핸들링 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스템을 다룰 수 있다라는 거, 이직 시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AQ 이제 어떻게 보면 자스와 타스에 비해서는 좀 익숙치 않은 이름일 수도 있는데,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면접에 갔을 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다르게 있다라는 점은 인지해 두시면 조금 더 자부심도 갖고 일이 좀 더 힘들더라도 긍정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단점은 승진 체계가 정확하지 않고요, 올해 아시아나 항공과 계약 종료가 되고 에어코리아로 업무 승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제 근무하는 입장 혹은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이런 담당 항공사가 타 회사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기존 인력이 아무래도 셋업을 하기 위해선 필요하기 때문에 그 회사로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잘리진 않는다라는 거죠. 어학 성적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 중국어 회화 가능자 우대, 이거는 외국어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김해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외항사를 많이 핸들링하니까, 또 그와 반대로 김포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딱 금호 계열사만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서울,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네, 아무래도 국내선에서만 핸들링을 하다 보니, 그리고 김포공항이라는 공항 특성상 이제 컬퓨가 있기 때문에 급여 부분에서는 조금 적게 받는다고 하시고요. 여기서 커피라는 것은 이제 공항 운영 가능 시간이고, 김포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착륙이 11시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김해공항의 국제선보다는 조금 안 좋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왜 이건 퇴사자 좀 많은 편일까요? 네, 아무래도 국제선에 비해서 업무가 단조로운 편에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탈자들이 발생하다 보니 남원 인원에 대한 업무 가중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좀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스위스포트 코리아는 이제 로이쌤이 직접 근무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위스포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외국계 지상 조업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항공사가 정말 다양하고요. 대표적으로 에미레이스, 루프트한자, 에어캐나다, 에어뉴질랜드, 필리핀항공 등 굉장히 많고, 또 화물기 같은 경우에는 페덱스나 에어인천과 같은 다양한 항공사들을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급여 같은 경우에는 약 200만 원 정도 될 수가 있겠고, 이제 스위스포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입이 입사를 하면 신입 정착 지원금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또 추가로 나오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특정 업무만을 고정적으로 하지 않고 카운터부터 게이트 병행을 하는 편입니다. 오퍼레이션 같은 부분에서는 전담 팀이 이루어져서 LD, RC 모두 담당하게 되고, EDI라고 해서 신고하는 업무, 그런 부분도 다 하고 있습니다. 복지 부분에서는 이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그리고 명절 상품권, 생일 상품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진급 체계 같은 경우에는 사원 같은 경우에는 AJS로 매년 1년씩 자동으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대리 진급 대상자가 됩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하신 분에 따르면은 장점이라고 한 부분이 이제 휴게 시간을 보장해 준다는 건데요. 이거는 팀별로 좀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 오퍼레이션 부분, 말씀드렸던 RC, LD 같은 부분도 다 하기 때문에 지상 업무에서 이제 올라운더로 성장하고 싶다, 업무적인 부분에서 욕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당 스위스포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단점으로는 이제 타팀 지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서 이 스위스포트 코리아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좀 다양하기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다양한 타팀의 지원이 많다라는 거. 어학 성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8,900점대 이제 성적이 좀 높은 편이다. 제외국어 그리고 영어 면접이 있다라는 거. 실제 로이쌤은 당시 입사할 때 영어 점수 몇 점이었나요? 저는 890점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성적인 것 같고요.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당 항공사의 운항 스케줄을 맞추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RQ 연차 미리 신청 가능, 스케줄 스왑 극히 드물다. 스케줄 스왑은 쉽지 않나 보네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아, 그래요? 그리고 정말 특별한 경우에 뭐 스케줄을 짜기 전에 이제 리퀘스트는 할 수 있지만 그 스케줄이 나온 이후에는 변경하는 건 아무래도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샤프 에베이션 K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스위스포트 코리아와 이제 양대 산맥이 되겠죠. 이제 외국계 조업사고요. 근무하셨던 분은 인천국제공항 기준으로 해주셨고, 세부퍼시픽, 카타르항공, 에어인디아, 에티오피아항공, 에티하드항공 등등 항공사를 이제 핸들링한다고 하셨습니다. 급여는 뭐 200만원 비슷하고요. 업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스위스포트 코리아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복지는 뭐 명절 보너스 플러스 아마 비슷하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진급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것 같고요. 하지만 좀 특징이 회사 문화 및 분위기가 조금은 보수적인 업무 스타일이다. 사원들 간 사이는 좋다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계 조업사다 보니까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외국 항공사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타팀 지원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또 단점으로 꼽았는데, 이게 왜 좀 단점이에요? 힘이 많이 든 건가요? 회사 입장에서는 동일한 인원을 가지고 다양한 업무에 배치를 시키고 또 뽕을 뽑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항공사만 핸들링하는 게 아닌 보통 한 직원이 두 개, 세 개의 항공사를 담당해서 또 지원을 가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제 공항 지상 직원 뭐 어떤 조업 어떤 회사든 조금은 이제 보수적인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스케줄 근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주어진 그 역할이 좀 명백하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업무 강도는 좀 있는 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근무를 하면 가장 좋은 항공사라는 것을 좀 생각했을 때 기준을 약 한 두 가지 정도로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급여 부분에 집중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업무 강도 대비 급여가 높다라는 거. 그러면 내가 뭐 영어 성적이 좋으면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기준을 뽑는다면 다양한 업무를 좀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또 가장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봤을 때는 외국계 조업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단순히 여객 업무뿐만 아니라 조업사 같은 경우에는 화물 부서 그리고 램프 부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사내 공모를 통해서 그런 부서 이동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규편이 아닌 그런 차터 항공기 같은 경우에도
가끔 핸들링 할 기회가 생기는데 얼마 전에 채용이 떴던 어딘가요? 아, 제트프라임 항공이라고 제가 이제 프리랜서 객실승무원을 이제 뽑는 채용을 제가 전적으로 담당했었는데 그런 항공사 또한 외국계 조업사들이 담당해서 이제 뭐 탑승 수송해주고 에어 앰뷸런스 지원 같은 것도 아마 해당 이제 조업사에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앰뷸런스 소형기 핸들링을 해봤던 적이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를 직접 이송하는데 투입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또 이런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보니 항공사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뭐 현존하는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이제 조업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온스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나중에 또 상세히 다뤄드릴 건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온스텝보다는 현재는 일반 이제 조업사를 접근성이 아무래도 더 가깝고 채용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고요. 여러분들 우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 어학 성적인 것 같습니다. 면접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두 개 어학 성적과 면접만 잘 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뭐 저희에게 도움이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또 대한민국에서 제가 합격률이 가장 높고 자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합격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정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번에 영상 함께 참여해주신 로이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취뽀 성공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